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맡고 있는 김나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22회죠? 22회에 출제했던 제1과목 소방 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 자, 기출 해설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계산 문제가 일부 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전관리 과목은 뭐 예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쉽지도 않고 네, 적당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같이 보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연물이 점원과 접촉했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온도는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이때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인하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포화 증기야. 포화 증기합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온도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는 이제 농도와 그다음에 압력에 관련된 자, 이런 부분이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요 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요 점에서 자, 이렇게 떨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선이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 우리가 CST 해가지고 자, 화학 양론 조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화학 양론 조성 또는 완전 연소 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하점이라고 하는 거죠. 인하점. 연소하다 시작하는 가장 낮은 온도 또는 가연성의 혼합 기체를 갖다 만들어내는 가장 낮은 온도. 아, 이게 인하점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우리 이제 상부 인하점이라고 그러죠. 상부 인하점은 용어를 잘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바로 자연 발화와 관련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발화점. 이렇게 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바로 뭐예요? 연소점이죠? 요 사이가 연소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범위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아, 이런 이제 부분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뭐에 관한, 아, 바로 인하점에 관련된, 예, 그거를 물어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런 차이. 그래서 인하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점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발화점은 점원이 없어도 이제 연소가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런 이제 차이가 되는 거예요. 1번은 이렇게, 자, 간략하게 얘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자, 5몰의 부탄가스가 완전 연소를 하는데 요거되는 산소의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완전 연소한다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탄가스다 그러면 이제 CH에다가 H가 10이니까, 요거랑 뭐하고,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온다? 아, 그렇죠. 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를 갖다가 M하고 N으로 갖다 놨을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자, M 플러스 4분의 N에는 이런 개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MCO2에다가 2분의 N에 H2O다. 이런 거 기억나죠? 이런 거. 그렇죠. 이제 미정 계수법 이걸 갖다 기여를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요게 지금 4하고 1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4 플러스에다가 4분의 얼마? 10이니까 자, 요거 해놓으면 6.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6.5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MCO2니까 4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2분의 N이니까 자, 2분의 10이면은 얘가 5개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반응식을 세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C4H10이니까, 요게 이제, 부탄 1몰이죠. 그쵸? 부탄 1몰이, 산소 6.5몰하고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갖다 물어왔냐면, 5몰의 부탄가스가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얼마냐? 산소의 부피를 갖다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얘가 1몰이었을 때 산소가 몇 몰이 필요했다? 6.5몰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모을 때 6종을 필요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5배, 5몰일 때는 이제 산소가 얼마냐? 그렇죠. 6.5에다가 5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가면 5, 25, 5, 6, 30이니까 32.5몰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니까? 22.4리터니까. 어? 그러면 자, 따라서 이 산소의 부피는 32.5에다가 22.4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죠. 리터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도 요거를 갖다 계산했더니 780리터가 나와요. 근데 물어본 거는, 728리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제 뭐냐면은, 요걸 갖다 딱 찍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단위가 뭐예요? 리터란 말이에요, 리터.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뭐로 바꿔야 된다? 세제곱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728을 뭐로? 10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00분의 얼마예요? 728 되겠죠. 따라서 0.728 세제곱 미터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번을 찍으신 분이 의외로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잘 보시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따라 답은 1번이다.